여기는 길가의 화로 같은 집 노로제입니다. 그 첫 직장을 가진 게 27이었으니까 이제 26년 차? 한 15년 정도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주 전문으로 한 때가 이제 한 11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00여 채 정도 이제 단독주택을 핸들링 한 것 같아요. 누구라도 와서 곁불을 쬐다가 갈 수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은 집이기도 해요. 저희 지층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하지만 거기는 저희 사무실이 있어요. 작업 공간이 있고요. 1층하고 2층이 주거 공간인데 1층은 작은 거실과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썸룸이라고 부르고 있는 욕실과 다용도실과 현관 역할을 하는 복합 공간이 있어요. 2층에는 침실이 두 개가 있고 침실 역할도 할 수 있는 홀이 하나 있고 세탁실이 있고 욕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락에는 평소에는 제가 운동기구들을 놓고 잣나무가 있는 홈짐이라고 해서 이제 잣짐이 있어요. 사실 이 땅이 저희 그 시공사분이 개발한 땅이에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처럼 약간 모델을 하나 만들어줄 의뢰를 받았는데 우연히 땅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저 숲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땅이 넓고 저 숲은 작으니까 되게 존재감이 미미하거든요. 근데 집을 지어서 이렇게 확 붙여놓으니까 저 숲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선큰을 두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지하지만 이 선큰을 통해서 이제 1층처럼 보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요층에서는 이게 작은 마당이고요. 선큰 마당이고 제가 사무실이나 작업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래도 단독주택을 주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양평에 이 사무실에 와서 상담도 하고 또 집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 이 일대가 아까 저희 시공사가 개발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에 제가 설계하거나 이제 모델을 주거나 해서 지은 집이 총 7채가 있어요. 퇴근할 때는 지금 외부 계단도 있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통하는 쇼컷이 있거든요. 여기는 저희 집 그 원형 계단이에요. 조각품 같은 좀 갤러리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1층 공간에 정말 심장부 같은 곳이에요.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집이라는 게 실내에 있지만 외부에 자연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숲이 가득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잣나무니까 이게 수직선이잖아요. 네네. 이 땅은 이제 이 수평선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직선이 있고 저런데 조명도 다 세로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주방에 한 거고요. 특징적인 건 아무래도 키가 크잖아요. 3m짜리 창을 써서 숲이 다 들어오게 했고 이게 여기 옆에까지 이렇게 창이 코너로 다 큰 창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지금 굉장히 밝잖아요. 이게 여러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정이 이렇게 층고가 높은 창에서 들어오는 빛은 이게 실내 깊이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그늘지는 곳이 없다는 게 이게 굉장히 자연 속에 있는 것과 가장 유사한 빛이거든요. 지금 창문을 열어놨을 때 제 연못에서 이게 물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 물소리가 저 앞에서 있는 도로 소음을 어느 정도 또 상쇄시키기도 하고 또 숲의 모습하고 또 물소리 청각적인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꽃이 피면 꽃내음이나 이런 게 실려오면서 조금 더 오감을 만족시키는 공간이 되어서 좋습니다. 간단하게 차 마시고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할 때 그때 새들이 엄청 울거든요. 저희 집에 저 숲이 있으니까
탐조를 할 수 있어요. 한 7종류 새가 살거든요. 왜 전원주택 이러면은 많이 나오는 그 클리셰가 새소리에 잠을 깨고 이런 거잖아요. 잠을 깰 수밖에 없어요. 새들이 새벽에 진짜 시끄러워요. 새소리는 시끄러워서 깨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런 작은 관찰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처음 봄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제 심었던 야생화 초하류 종류가 이제 어떤 게 먼저 나는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어떤지, 죽은 줄 알았던 뭐 나무가 순이 났다든지, 자연이 그냥 띄엄띄엄 보면 언제나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가까이 지켜보면 그렇게 변화무쌍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 저 이제 뒷마당인데, 저기 이제 시멘트 레미콘 공장이 있어서 한 10년 계획을 세우고 저 레미콘 공장을 가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쪽은 좀 키 큰 나무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대추나무고 얘가 모과나무, 둘 다 크게 자라는 나무여서 이 잣나무하고 이렇게 섰을 때 한 10년 후 풍경이 이쪽이 딱 가려지는 느낌으로 이제 정원을 만든 거죠. 여기를 이렇게 바베큐 데크를 돌의자를 구성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 테이블을 이렇게 쭉 깔면은 제가 그러니까 의자를 놔봤더니 16명이 이제 딱 편안하게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이고, 좀 작게 하면 좀 좁히면 한 2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지낼 때는 여기서 놀면은 되게 물소리 틀고 이게 숲이 있고 그러니까 좀 깊은 계곡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 집은 혼자 있어도 좋고 함께 있어도 좋은 집이에요. 작은 공간들이 분절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TV를 앞에 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보지 않고 각자의 그 패널을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실을 이렇게 넓게 개방감 있게 하는 것보다는 거실이 좀 독립적인 공간이고, 그리고 조금 더 코지한 그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트워크 설치한 거는 투사 고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당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공간이 됐고, 여기는 저희 집의 가장 특이한 공간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좀 놀라는 공간인데, 저희는 여기를 썬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용도로 보면은 욕실과 다용도실과 현관, 요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이게 집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합해지면은 완전히 다른 또 하나가 생겨서 여기가 저희 집의 그 두 번째 거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거실이 네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여기가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거실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외부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코너를 이렇게 다 폴딩을 해서 다 열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 욕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을 닫으면 또 공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좀 변신하는 공간이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욕실 키우기, 다용도실 없애기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만든 게 지금 저 썬룸이에요. 약간 발명품 같은 거예요. 욕조는 편백이 좀 관리가 힘드니까 욕조는 이렇게 화강석으로 마감을 했고, 대신 천정이나 이런 데 목재 느낌이 많이 보이게 해서 욕을 하고 왼발로 얘를 밟았을 때 그 나무에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습기를 머금었을 때 얘가 향을 뿜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요. 좋은 집은 근경, 중경, 원경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숲이 굉장히 근경으로 있는 거라면 여기는 이렇게 원경이 있는 곳이에요. 추읍산이라는 산이에요. 양평에서는 두 번째로 유명한 산이에요. 이거 생긴 게 굉장히 독특하고 좀 멀리 있어서 이렇게 픽스창을 한 것도 이 풍경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싶어서 박공의 그 밑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만든 창이고,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해가 많이 들어와서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창.
잣나무가 있는 홈짐, 이렇게 해서 홈짐으로 쓰고 있고, 평소에는 여기서 이제 운동기 몇 개를 놓고 스트레칭도 하고, 주로 이제 하는 물소리를 내면서 하는 로잉머신 뭐 이런 걸 하게 있는데, 사실 여기는 단체 MT방이에요. 오죽하면 선배들이 집들이 선물로 뭐 해줄까 그래서 입을 열두채요 그랬어요. 정말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오고, 와서 남의 집에 놀러 왔다기보다는 좀 어디 펜션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집 밖에서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실내 공간이 외부 공간하고 연계가 잘 됐을 때 그 가치가 100배가 되는 거여서, 늘 이렇게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외부는 변화하고 실내는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잘 느낄 수 있게 설계를 한 게 제일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 주요 공간들을 디자인할 때 그게 외부 공간하고 확장이 되게 디자인한 거. 그래서 1층이 지금 22평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넓게 느끼시잖아요. 그게 외부 공간까지 공간이 이렇게 확장된 느낌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을 잘 연구해서 약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었던 일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 모두가 합해진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니까, 그렇게 좀 복합적이고 인생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부족함 없는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제공해 주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